잘 쉬셨죠? 점심 맛있게 드셨고요. 이제 주무시겠네요. 자, 제3자등기 보도록 하죠. 제3자등기가 포괄승계는 중요한데, 포괄승계등기라는 것은 의가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권리자 또는 의무자에 대해서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 그 밖에 포괄승계인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상속의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보자고요. 포괄 승계 등기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이꼬로 상속인 등기라고 부릅니다. 사례는 요 집에 대해서 사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여기서 한번 나오고 안 나올 게 아니라 나중에 뒤에 강론 가게 되면 많이 나옵니다. 계속 응용할 부분이니까. 을하고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1월 31일 날 등기 넘기기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갑과 을 둘 중에 한 명 갑이 1월 15일 날 사망을 합니다. 그럼 매매 계약 체결로 사망했을 경우에 이 매매 계약 효과가 그대로 살아있느냐 소멸하느냐요. 민법 배울 당시에 의사 표시한 후에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사 표시는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매매 효과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갑의 권리가 있었죠. 대금 받을 권리, 의무 등기 넘길 의무, 이 모든 것이 상속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상속인의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럼 등기를 상속 등기를 하고 넘길 것이냐 바로 갈 것이냐 문제예요. 상속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기준은 사망한 날짜 며칠인가요? 15일이죠 이 날짜 기준으로 해서 이 매매 계약이 사망 전이냐 후를 따져요. 매매가 빨랐어요 사망이 빨랐어요? 매매가 빨랐죠. 사망 전에 매매가 들어온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직접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럴 경우 이 사례에서 등기 원인이 뭘까? 원인은 매매가 될 것이고 그 매매가 원인인 경우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 공동 신청, 공동으로 와야 되죠. 그 실력이 좋아요. 처음 듣는데 작년에 공부들 하셨어요? 처음 하는데 어떻게 잘 알지? 자, 밥 먹고 공부했어요. 그 맨날 밥 먹고 수업해야겠다 우리. 자. 공동신청할 등기인데 원칙은 누구랑 누구랑 가야 돼요? 갑하고 을하고 갈 등기가 있는데 갑이 사망했으니까 갑의 상속인 A하고 상대방 을이 가는 것이 여기에 예외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A의 입장이 상속인이죠. 다른 말로 포괄 승계 등기다 해서 하나 이해할 것은 지금 매매계약 체결하고 사망했죠. 그럼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넘기는 겁니다. 나중에 저 뒤에 가게 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유증하고 사망한 경우로 바뀌어요. 유증하고 사망하더라도 유증이 빠르니까 상속 등기할 필요 없다가 되는 것이고 또 뒤에 가면은 가등기한 후에 사망한 경우 가등기가 빠르나요? 네, 그럼 상속 등기할 필요는 없다가 되기 때문에 요 하나 가지고 한 세 번 우려먹으니까 자꾸 넘어갈 부분이고요.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그러면 등기부상은 누가 나올까? 등기부상에서는 상속인 나와요? 피상속인 나와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상속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등기부상은 갑이 나와요? 병이 나와요? 갑이 나오겠죠. 갑을 다른 말로 피상속인. 등기 신청할 당시에 신청서, 즉 신청정보의 경우는 상속인 나옵니다. 그럼 등기부상 의무자하고 신청서의 의무자가 서로 다르죠? 다른 경우 원칙은 등기를 실행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경우 등기 실행을 해줍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에 각하 배울 때 다음 중 요 경우만 등기 실행하는 예외 규정이 있다 보니까 요거 하나 주의하실 부분이고 하나 암기하고 넘어갈 것은 매매계약 체결하고 사망했을 때에는 매매가 빠르다 사망이 빠르다.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요걸 계속 우려먹기 때문에 써먹고 이해하셔야 돼요. 죽겠죠? 이걸 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까? 해놓고 나중에 이 고생을 해야지만 따는 게 결실이 커지는 거예요. 네? 노폐인 노개인 그러지 않나요? 고통이 없으면 열매도 없듯이 나중에 따는 열매가 더 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24일 날 합격 당락 대충 본인이 알고 11월 달에 발표 딱 나오게 되면 11월 한 말쯤 돼서 발표 딱 나오게 되면 그 동네 술집은 다 중개사 잡히신 분들이 점령을 해요. 다 아주 이제 밤새고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들어가서 책 줄쳐놓자고요. 의인은 지금처럼 등기원인 매매계약 발생한 후에 권리자나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는 상속이냐는 것이 요 포괄성 있는 걸 설명을 드렸고 신청인복에 대한 밑에 박스에서 기업권이 등기 의무자의 상속인과 등기 권리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거나 말을 자르게 되면 지금 출판에서 갑이 의무자 입장 권리자 입장 매도인이니까
의무자. 얘가 권리자죠? 의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의무자의 상속인이랑 권리자가 둘이 신청한다거나, 이건 누구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도인 사망한 경우고, 반대로 매수인, 을이 사망하게 되면 을의 상속인 B란자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B가 사망, 을이 사망한 경우는 B하고 둘이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신청한, 사망하는데 상속인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앞에 나온 말은 매도인 사망이고, 권리자의 상속인과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찾았어요? 요거는 권리자 사망, 매수인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사망하든 사망한 자의 상속인만 나오면 되는 것이고, 니은 중과상속 효용이란 말 나오는데,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 등기 절차 없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매수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요. 뭐가 빠르기 때문에? 매매가 빠르기 때문에 그 개념 꼭 이해하시고. 이번에 각하사유 예외라는 것은 각하는 등기 못해주는 사유인데, 원칙은 등기부상 나오는 등기 의무자하고 신청정보의 의무자와 다른 경우는 등기를 실행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요것만 실행해주다 보니까 이따가 둘째 시간 좀 가서 배울 때 그 신청정보의 의무자, 등기부상 의무자 다른 경우 각하한다. 하지만 단서조항에 다만 포괄승계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가 있어요. 요것만 실행해주다 보니까 맨 밑에 7번째 신청정보에 기록된, 밑에 두 번째 줄이에요. 신청정보에 기록된 등기 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실행해주기 때문에 요 논점이 좀 생기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 다음 넘어가시게 되면 나오는 것이 이제 천부정보는 아직 안 보셔도 되고요. 대위신청이란 말 나오는데, 대위신청이란 것은 이제 다른 자가 등기를 대신하는 게 대위신청인데, 여섯 개가 실려있지만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맨 밑에 하단부에 채권자 대위신청 찾으셨어요? 예, 그럼 채권자가 대위하는 것이 대위신청인데, 그림부터 먼저 본 다음에 책 풀고 가자고요. 그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들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체결하게 되면 지금은 책만 열심히 줄치시고 3월 달 나갈 때에는 노트 하나 갖다 쓰세요. 제 실판에 쓰는 것만. 아시겠나요? 예, 그리고 그거 보시면 돼요. 이 두꺼운 책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보는 양을 줄여야 됩니다. 5월달 되면은 요약집을 드릴 거예요. 그걸로 수업도 하는데 그거랑 맞춰가면서 채워나가시면 보는 양을 줄여서 압축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갑이 등기 의무자 입장이고 우리 등기 권리자 입장일 경우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게 있더라요. 근데 매매계약을 체결 대금을 다 지불한 매수인 권리자 을이 등기를 안 가져갑니다. 지금 왜 안 가져오나 뒤져봤더니만은 을의 채권자 경이란 자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너 집만 사 봐라요. 이제 경매나 가압을 통해 채권 회수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을이 요 미등기 전매하려고 지금 등기 안 하고 있습니다. 요 상태에서 을의 입장은 갑하고 을 따지니까 을이 권리자 입장, 의무자 입장, 을의 입장이 권리자 입장이죠. 을과 병을 따지니까 병이 채권자가 되면 얘는 자동으로 채무자가 되겠네요. 그럼 시험지문상에서 채무자하고 등기 권리자는 같은 사람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럼 지금 채무자 갈 등기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하게 되면 채권자가 요 등기를 대신하는 것을 채권자 대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 여기서 요대로 이제 말을 만드는 거예요. 집은 누가 샀어요? 아니 그렇게 말고 채권자 채무자로. 채무자가 샀지요. 신청은 채권자가 했지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신청은 누가 하더라? 채권자니까 채권자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방법이고, 집을 산 사람은 채무자니까 등기 실행은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럼 신청은 누가 했고? 채권자가 했고 실행은 채무자 명의가 되는 것이에요. 줄은 쳐드릴게요. 다시 그리고 채권자 대위 신청하기 위한 조건 첫 번째의 경우는 지금 누구 할 등기를 대위 신청하는 거예요? 채 무자가 할 걸 대위 신청해 주는 거죠. 그럼 채권자 대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일단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돼요. 신청할 게 있어야지만 대위한다 이 뜻이고, 두 번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주게 되면 채무자 을에게는 이익이 될까 피해가 될까? 이익일까 불이익일까? 괜찮아요. 한번 찍어보세요. 왜 불이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상하게 여기를 배울 때는 다 을이 되더라고. 사람들이 다
아니 그러니까 을이 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빚들이 많으세요? 그럼 채권자가 한번 돼보자고. 을이 돼보지 말고. 오케이? 그럼 여러분이 병이 된 경우에 받을 돈이 있죠. 그럼 돈 받는 거는 돈을 갚는 장소가 채권자 주소지예요. 돈 갚는 장소가. 그래서 돈을 은행가 빌려 쓰시고 갚을 때 은행 직원이 돈을 받으러 와요. 가서 갚으세요. 가서 갚잖아요. 왜? 채권자 찾아가 갚는 게 원칙이니까. 근데 지금 돈을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고 있잖아요. 안 갚으니까 돈을 받아내려고 병이 의료활동을 좀 대신해주는 겁니다. 요등기를. 소유권만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의리? 그럼 이제 병만 날아가는 거 아직 아니니까 요등기를 대위해서 의리 피해볼 건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열받는 거는 병이에요. 지금 요등기를 을명의 등기 해주는 거죠. 신청은 채권자 하잖아요. 그럼 취득세와 등록세 누가 납부할까? 얘가 일단 내야 돼요. 얘가 등기하는 거 아니니까. 세금 안 하면 등기 안 해주니까. 그럼 받을 돈 못 받고 세금 대신 내주면서 등기소 왔다 갔다 일하, 내가 다니면 등기해줘야 되고. 열받는 건 병이지 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익되는 게 대상인 건 불이익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아직 가압년 때만 안 나왔으니까. 요것만 대신해 준 거예요. 그럼 소유권을 내가 취득하니까 권리자 입장 아니에요? 그래, 이익되는 걸 피해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뜻이고. 세 번째 경우는 채권자가 대위 신청하려면은 채권자의 채권이 있어야 돼요. 이때 채권의 경우 어떤 채권이냐? 채권은 불문합니다. 어떤 채권이라 할지라도 대위 신청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뭐 등기청구권에 기한 채권이든 일반 금전 채권이든 채권자는 따지질 않아요. 불문한다 이 말 뜻을 세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 이순재. 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그래서 모든 채권자 다 가능하기 때문에 묶어놓으시면 되고요. 네 번째 경우는 을의 채권자가 누군가요? 병이죠. 병의 채권자가 정이라는 자가 있어요. 얘도 채권자 입장인데 얘는 누구의 채권자냐? 병의 채권자입니다. 을이 볼 당시에는 자기 채권자의 또 채권자인가요? 네, 그러면 이 채권자의 채권자가 채권자의 다시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대법원 판례에서 할 수 있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얘가 뭐라 그러느냐? 한쪽 콧구멍을 크게 벌린 다음에 너만 채권자냐? 그럼 할 말 없잖아요. 자기도 채권자에 대위 신청할 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위의 대위도 가능하다가 판례 입장이고. 다섯 번째 경우는 지금 채무자 갈등기 있죠. 소유권 이전등기. 채권자가 하려고 마음먹은 게 가압류하려고 마음먹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고요. 이 집을. 그럼 채무자 갈등기 이전등기랑 채권자 갈등기 가압류 두 개 등기를 동시 신청할 필요가 있느냐. 동시 신청할 필요 없다가 대부분의 결정입니다. 왜냐? 이전등기 끝나니까 가압류되기 싫어서 돈을 갚아버리게 되면 가압류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전등기랑 가압류는 별개 등기다 보니까 따로따로 들어오건 동시에 들어오건 그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안 들어와도 등기는 각하지는 않는 겁니다. 여기 요건이고. 그 다음에 집은 누가 샀어요? 채권 줄 쳐드릴게요. 다시 다 채무자가 샀죠? 신청은 채권자가 했죠? 그럼 집을 산 권리자하고 신청한 자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경우는 등기가 끝난 경우에 댁에서 보관 중인 등기필증, 지금 말로 등기필 정보란 말 쓰는데 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안 만들어요. 네, 등기필증이라는 서류는 등기가 끝나고 나오는 서류가 등기필증인데 지금 말로 등기필 정보라고 불러요. 이 등기필증은 집을 산 권리자가 직접 신청한 때만 주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집을 산 권리자가 직접 신청한 때만 주게 돼 있지 집은 누가 사고? 아하,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사고 신청은 채권자가 했죠. 그럼 집산자가 등기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등기필 정보를 안 만들어요. 안 만들고 대신에 권리 채권자 채무자에게 등기 끝났습니다라고 등기 완료 통지서만 교부해 주지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이것도 뒤에 또 배울 테니까 이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채권자 대위권인데 여기까지 보면 하나 더 설명드릴 게 있으니까 일단 책 보자고요. 책 보게 되면 채권자 대위권에서 누가 갈등을 대신하는 거예요? 채무자 갈등을 대신하는 거죠. 줄칠 때는 두 번째 줄에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찾았어요? 의의 두 번째 줄 왼쪽 페이지 맨 밑에서 박스 있죠? 그 바로 위에 위에 줄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누구 명의 등기? 채무자 명의 등기. 그럼 집산 사람은 누구고? 채무자. 신청한 사람은
채권을 보도록 갖다 붙이면 뭐 외울 건 아니란 얘기고, 오른쪽 요건 보니까 내용에서 일단 2등기 누가 신청할 등기예요? 채무자가 신청할 등기죠.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이 뜻이고, 두 번째 경우는 채권자의 채권이 있어야 돼요. 이때 채권 최출 보니까 채권적이든 물권적이든 불문한다요. 채권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 내용 읽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디귿번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등기, 불리한 등기, 유리한 것만 대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불이익되는 건 대위 신청하지 못한다고 판례 입장이다 보니까 이익되는 것만 대위가 가능하지 불이익은 대위 신청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는 1번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 신청할 경우에 채무자가 신청할 등기와 채권자가 사기계 할 등기를 반드시 동시에 신청할 필요가 있느냐요. 동시에 신청할 필요 없으니까 동시에 들어오든 따로 들어오든 문제될 것은 없기 때문에 동시에 신청할 걸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이까지 보실 텐데 채권자의 채권자도 또 대위 신청할 수 있어요? 네, 여기에 요건이에요. 이제 이걸 세분하는 것은 자 재판장관 모시고 이걸 그냥 이 줄을 달고 들어가시면 어려우니까 나중에 노트 쓰실 때 요 그림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 맞게끔 말을 집어넣으시면서 아 이게 이거다 아시면 외워지는데 알게 되는데 이거 외워도 틀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아 집은 누가 샀고 채무자가 샀고 신청은 채권자가 넣은 상태를 가지고 쭉 말을 만들어내시면 쭉 만들어져요. 이렇게 세분할 부분이고 이때 비읍번 시읍번은 지금 생략합니다. 각이 펼치지 마세요. 비읍번은 나중에 5월달쯤 봐야 돼요. 넘어가시게 되면 신청은 잠깐 놔두시고 밑에 5번에 등기 완료 통지. 자, 채권자가 대위 신청하게 되면 등기필 정보 누구한테 교부하실 것? 작성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걸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대위 채권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으며 채무자에게는 등기 완료 뜻을 통지해야 한다. 차리셨어요? 네. 채무자 플러스, 밑에 써두세요. 채권자 같이 받아요. 채무자 플러스 채권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각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별 정보라는 것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등기가 끝난 경우 나오는 서류가 등기별 정보인데 반드시 주는 게 아니라 언제만 준다고요? 등기가 권리자가 신청할 때만 주는 거예요. 언제만 준다고요? 권리자가 신청한 경우 주는 게 등기별 정보이지 지분 산 권리자 등기 신청 안 하게 되면 정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럼 집을 여러분이 샀어요. 여러분이 집을 샀을 때 매수인이죠? 여러분이 권리자죠? 나도 말 안 할래. 네. 여러분 집을 산 권리자가 직접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등기 필증이 나와요. 오케이? 근데 집은 여러분이 샀는데 등 여러분이 신청 안 하고 제가 대신하는 경우 또 집 산 사람 여러분 신청한 저 다르잖아요. 이때 정보가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신 뭘 받았어요? 통지서 받았지요? 그럼 집에 등기필증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대신 받은 거 예를 내면 끝나요. 인정해 주는데 미리 볼게요. 305페이지 가보세요. 305 가니까 거기 등기필 정보 양식이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찾았죠? 그럼 여러분이 집을 신청, 등기 신청하면 그걸 받아요. 그럼 가운데 보니까 번호가 막 박스로 있죠? 거기 정 가운데 있는데, 거기 원래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보안 스티커가. 지금, 이게 등기필증이거든, 지금 나오는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아직 못 보셨구나. 그럼 최근에 집을 산 적이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등기사면 요 거기 나와요. 근데 가운데 박스 50짜리 번호칸이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거기. 보안 스티커가 딱 붙어 있는데,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제 것에는 처벌받는다고 써있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그거를 뜯으면 그 번호가 나오는데 지금 집에 가지고 등기필증이지 장롱에 보관 중인 거. 그럼 집을 팔 때는 그거를 냈어요. 등기소에. 그죠? 그걸 냈는데 지금은 이 정보 받으신 분은 내는 게 아니라 인터넷 등기 신청할 때 등기부 정보 입력시키는 칸이 있어요. 거기에 번호 20이 뜹니다. 그럼 20번에 해당하는 번호 있죠? 20번에 해당하는 번호 1396 그걸 입력하는 거예요. 이게 은행 보안카드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번호를 입력하면서 정보를 제공한 걸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등기 신청하면 이걸 받는 것이고 이해 가죠? 근데 등기를 집은 누가 샀는데 채무자가 샀는데 채권자가 있잖아요. 그럼 305페이지 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나오고 306이 나와버려요. 완료 통지서 찾았어요? 이제 그걸 받는 겁니다. 그럼 채무자가 나중에 여기 잠깐 보시고, 그럼 채무자가 집을 샀지만 등기 신청은 채권자가 했잖아요. 정보 안 나왔죠? 대신 뭘 받았어요? 통지서 받았잖아요. 그럼 이거를 내면은 등기별증 낸 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별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받는 것이고, 신청하나 못 받는 게 등기별증인데, 없다고 집 못 파는 거는 아닙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어쨌든 집을 내가 사서 내가 등기하더라. 뭘 받고? 등기표 정보 받고, 집을 내가 샀지만 내가 등기 안 하게 되면 통지서가 나오지 정보가 나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고, 등기표 정보 못 받은 사람은 대신 받은 게 뭐가 있어요? 통지서. 이걸 내면 등기할 때 가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구분 건물부터는 따로 보실 필요 없습니다. 강론 나가면 다 따로 배우니까 여기는 따로 안 보셔도 돼요. 거의 안 내니까. 넘어가시게 되면 페이지가 이제 260페이지에 신청할 때 방법이 나오는데, 등기 신청은 둘로 나눠서 방문 신청이고 또 하나가 전자 신청이 있더라. 방문할 때는 누가 가든 가야 돼요. 당사자가 가든 대리가 가든 대리인이 법무사나 변호사의 경우는 사무원이 가든 가야 됩니다. 가야 등기하는데 가서 등기 신청서를 내야 돼요. 낼 때는 밑에 신청 정보의 제공 방법 차리셨어요? 이걸 배울 텐데, 등기 신청할 때 신청 정보 즉 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내는 게 이제 의무 규정인데, 작성하는 방법은 등기 신청 한 건당 1 신청 정보가 원칙이에요. 건당 하나씩 내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여러 건의 등기를 한 건으로 묶어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럽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일괄 신청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일괄 신청. 지금 1월 1월 우리 등기법 처음 듣죠? 네, 처음 들으니까 용어를 깨우치는 게 급선무예요. 세부적인 내용은 3월달, 5월달, 7월달, 9월달, 10월 계속 반복해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다 알게 되니까 지금은 쓰는 말만 알아듣는데 취중하시면 돼요. 아, 저게 저런 말이 있구나. 이 정도만 세분할 줄 알게 되면 나중에 3월 앞으로 몇 번 더, 6번 더 들어요. 이 내용을. 3월달 또 들을 거 아니에요. 5월달 듣고, 7월달 듣고, 9월달 듣고, 10월달 듣고, 특강 한 번 더 듣고, 6번 더 들으니까 그 중에 한번 아시면 되는 거지. 한번 듣고 다 하려고 덤비시면은 나도 일내 먹고 살아야죠. 두 달 듣고 다 끝나버리면 나 어디가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1년 가는 공부예요. 계속 반복하면서 까먹고 또 하고 까먹고 또 이러면서 올라가는 게 실력인 거지. 한번 듣고 쭉 올라간다. 거의 그건 불가능해요. 공부는 뭐랑 똑같은 것이냐? 콩나물하고 똑같아요. 뭐요? 콩나물 키울 때 바가지로 물 한 바가지 쭉 뿌리잖아요. 다 받아먹어요? 다 새나가요? 다 새지만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3시가 수업 내내 들었다고 다 쌓여있는 게 다 새요. 다 이제 뭐 다 날아가지만 그래도 언젠간 지식은 올라가게 되는 거지, 한 번 놓고 문제 다 풀리고 한 번 놓고 다 알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편히 가시고. 1월달 2월달 오신 분은, 새로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의욕이 너무 강해. 또 오실 때 복덕방 공인중개사 별거 아니지 하고 왔다가는 된통 콕에 껴요 이제. 아닌가? 복덕방 주변에 많아가지고서 누가 샀다는 거에 잘못 딱 왔다가 책에 이름 다 써놨지, 학원비 카드로 찍었지, 그만두자니 미치겠는 거야 이거. 책 반품도 안 되고 학원비 뜯기지, 공부를 계속 하자니 주변에서 아휴 이 시간도 어렵고 막 정신없지, 안 하자니 뭔가 창피하지. 이거는 잘하면 번전이고 못하면은 완전 개망신이니까 하셔야 돼요. 그래도 자, 육아 신청한다는 얘기는 세 가지 충족하면 돼요. 일단 등기소가 같아야 되고, 원인이 같아야 되고, 목적이 같을 경우에 일괄 신청할 수가 있다요. 요 세 가지 충족하는 경우 일괄 신청 받아주는데, 예를 들어보게 되면 필지가 두 필지가 있더라. 5번 땅, 6번 땅이 있는데 갑이 가진 이 땅을 을에게 매매계약을 통해 팝니다. 파는 경우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등기할 경우 등기 건수가 몇 건입니까? 물어보게 되면 5번 토지도 이전 등기 한 건을 넘겨줘야 되고, 6번 땅도 한 건을 넘겨줘서 몇 건이에요? 두 건이면 건당 하나씩이 원칙이니까 신청도 두 장을 따로따로 내야 됩니다. 따로따로 내야 하는데 이걸 묶어서 한 건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아 요거다. 일괄 신청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경우 충족하는 요건은 세 가지 충족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같아야 돼요? 등기소 같아야 되고, 등기 원인 목적 같으면 됩니다. 지금은 5번 요건 토지 같이 있으니까
등기도 갔다고 인정을 하고, 등기 원인은 어떤 원인이 있어요? 매매란 원인이 있고, 목적은 소유권을 이전할 목적, 이 세 개 충족하기 때문에 일괄 신청할 수가 있다리 풀고 가는 거예요. 이런 교재에서 그래서 이때 일괄 신청할 당시에 첫 줄이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하거나 같은 등기에서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요. 요건은 몇 가지인가요? 세 가지예요. 원인 동일해야 되고 목적 같아야 되고 같은 등기소, 등기소가 같아야지 일괄 신청 받아주고요. 그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은 박스 있죠? 그건 3월달에 볼게요. 그거는 오른쪽에 신청 정보의 정정과 밑에 간이 나오는데, 신청서의 경우 서면 등기로 신청할 경우는 신청인들이 신청 정보의 경우는 기명 날이 난다거나 또는 서명할 의무가 따라옵니다. 그럼 신청서에는 서면 등기 신청할 때에는 날이 내도 되고 서명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날이 날 당시에는 이때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을 정정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간인할 때가 있더라. 정정할 때 도장을 몇 명을 찍는지 간인이 몇 명 찍는지 그걸 이제 비교하실 텐데,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있는데 기재한 사항을 고쳤습니다. 고치는 게 정정이고 간인은 사이간자예요. 신청서가 두 장일 경우 앞장 반 접은 다음에 다음 장이랑 겹쳐서 도장 찍는 거 있죠? 그걸 앞장, 뒷장, 사이쯤 도장을 간인 그런 거, 사이간자 집어넣어서. 그럴 경우 정정이 중요할까 간인이 중요할까? 정정이 중요하겠죠? 뜯어 고치는 게. 그럼 정정할 때는 도장을 전원이 다 찍어야 돼요. 간인할 때는 한 사람만 찍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 개념만 하시면 돼요. 정정이 중요하다, 간인이 중요하다. 정정이 중요하니까 전원 다 찍으란 얘기고, 간인은 1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정정이 전원이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정은 전원이, 간인은 1위만 하면 등기 신청할 때 가능해서 밑에 정정하고 간인 나와 있고요. 네, 세 번째 첨부 서면 환불한 말 나오는 거 중요한 건 아니고 말로만 들으세요. 등기 신청할 때 내는 서류들 있죠.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돌려주게 돼 있는데 만약에 서류를 3개월로 찾아가지 않은 경우는 폐기시켜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들은 전부 다 돌려주게 돼 있는데 등기할 때 문제는 찾아가지 않더라요. 몇 개월 안에 3개월로 안 찾아가게 되면 전부 다 폐기시켜 버립니다. 폐기 안 시키기에는 등기에서 남아나는 건 서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다 폐기시켜 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내용이 되는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 툭 쳐도 돼요 이거는.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전자신청이란 말 나오는데, 전자신청은 2006년도부터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해서 2008년도부터는 전국을 다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등기소 가지 않고 인터넷 등기 신청할 때 전자신청이란 말 사용을 하고, 전자신청할 자격은 인이면 가능해요. 먼저 인의 경우는 둘로 아까 나눠서 자연인도 있었고 또 하나가 법인도 있었죠. 둘 다 전자신청은 가능합니다. 자연인의 경우는 내국인도 가능하고 외국인도 가능한데, 자연인 전자신청을 하려면 전제조건이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 등기소 가서 사용자 등록을 한 경우만 전자신청 받아줍니다. 아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살짝 맛보게 됐던 것이, 인터넷 뱅킹 할 당시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은행 가서 등록 신청을 한 다음에 회원 가입하고 인터넷 뱅킹 했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등기소 가서 등록 신청한 다음에 그리고 회원 가입하고서 전자신청 하는데, 그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지만 전자신청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는 전자신청은 등록은 할 필요가 없어요. 등록은 자연인만 하는 거지 법인 등록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이미 법인이 성립될 경우에 상업등기법상 전자증명서가 발급이 돼 있어서 이 전자증명서로서 전자신청하는 것이지 등록하는 건 아니에요. 등록하는 건 누구만 등록하는 거예요? 자연인만 등록하는 것이고, 법인은 이미 전자증명서가 있다 보니까 등록 안 하더라도 전자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럼 자연인하고 법인만 가능하다 보니까 거꾸로 인이 아닌 사람,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있더라 없더라? 이건 안 받아줍니다. 왜? 자연인도 아니죠? 법인도 아니죠? 그럼 자연인의 경우 전자신청을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할 수도 없고, 법인일 경우는 전자증명서 발급이 돼요. 이건 전자증명서 발급받을 수 없으니까 전자신청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신청하는 게 차이점이고, 또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전자신청할 때 대리인의 경우는 제한이 있어요. 일반적인 방문신청할 때 서면등기는 대리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건 저건 대리가 다 될 수 있지만 이 전자신청 대리만큼만은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가능할 뿐 일반인들은 대리가 될 수 자격이 없습니다. 이 두 명만이 대리인 자격이라 그래서 이 두 명을 자격자 대리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 요게 신청할 자격이에요. 신청할 때에는 몇 가지 종류냐? 종류는 총 19가지 종류만 전자신청하도록 제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의인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인정 범위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외 18개 등기 찾았어요. 그럼 총 몇 가지예요? 19가지만 전자신청 가능하고 전부 다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자신청할 수 있는지 나오는데 자연인하고 법인까지 가능합니다. 자연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고 법인은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전자증명서가 발급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가로하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법인도 아니고 자연인도 아니죠. 그럼 전자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대리인의 경우는 제한이 따르겠습니다. 누구랑 누구만?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가능할 뿐 일반인들은 대리가 될 수는 없고 이 밑에 등록하는 절차예요. 첫 번째 1번이 등록하는 경우는 당사자 반드시 가야 돼요.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출석할 당시에는 가지고 갈 서류가 두 개입니다. 인감 증명서하고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민등록 등본 가지고 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외국인의 경우 보실 필요 없고요. 그럼 한번 등록하게 되면 기간은 몇 년 동안 전자신청할 수 있느냐? 유효기한 3년 줍니다. 그럼 3년간은 전자신청할 수가 있고 3년이 지나버리게 되면 등록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을 할 기회를 줍니다. 연장은 기간 만료 3월 전서부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연장할 때는 등기소에 가야 하느냐 아니면 전자문서를 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데 연장할 때는 등기소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갈 필요는 없고 전자문서로 인터넷에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차이점이 나왔죠. 최초 등록하는 경우 등기소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반드시 가야 돼요? 예, 네,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럼 어디 가야 될까? 관할 등기소로 가야 될까? 전국 어디나 가능할까? 전국 어디나 다 가능해요. 가는 거는 등록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등기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등록하러 등기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어디나 상관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계신 곳이 대전이죠? 서울에 오시던 저 아래 부산을 가시던 등록은 다 받아줍니다. 오케이? 하지만 등기소 가긴 가야 돼요. 연장할 때는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등기에 필요한 신청 정보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파트인데 먼저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에서 넘어가니까 등기 신청서 신청 정보가 나와요. 아까 이거 살짝 맛본 것이 등기 신청할 때는 한 건당 하나씩 가져와라. 기억나세요?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 신청할 수가 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일괄 신청이라 한다. 그러면 이 신청 정보에 등기할 때 기록할 사항이 어떤 게 있느냐 물어보는 게 지금 이 파트예요. 신청서의 경우 적을 사항이 따라 붙는데 적을 사항은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으니까 이거를 세분해 가는 겁니다. 여기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못 외워요. 못 외우니까 무엇을 기재할지 그건 알고 가시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한번 따져본 다음에 척 설명드릴 테니까 여기부터 먼저 보자고요. 지금부터 등기법은 사례가 나오면 열댓 개씩 몰려 나와요. 막 얘가 그 많은 사례를 외우지 못하니까 등기법은 풀어야 돼요. 풀면서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면서 아 이거다라고 알고 가는 거지 외우려고 그러면 머리 쥐나요.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 본인이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좀 상황 따라 이해하시면 돼요.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을하포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더라. 그럼 둘이 등기 신청할 때 무엇을 적어야 하느냐 한번 따져봐라요. 그럼 기록할 사항은 둘이 지금 등기하러 갈 경우에 사고 팔은 부동산 알아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적을 사항은 부동산 표시 적어라 해요. 두 번째는 누구랑 신청해요? 갑과 을. 그럼 신청인 알아야겠네요. 그럼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적어라. 근데 신청인이 자연인도 가능하지만 법인도 가능하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등기 신청할 수 있고 오늘 배운 내용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었고 대리도 가능합니다.
상황 따라 누굴 기재하는지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세 번째 경우 어떤 원인이 있어요? 매매란 원인이 있죠. 원인 적어야 될 것이고 원인 일자 적어야 됩니다. 네 번째 경우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소유권 이전 목적, 목적을 적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우는 갑이 자기 집 하는 거 맞아요? 예? 갑이 자기 집 하는 거 맞아요? 그럼 남의 집 팔아먹을 수 있어요? 남의 집 팔아먹을 수 있어요? 남의 집 팔아먹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매매 대상물은 자기 소유 필요 없다요. 남의 걸 팔아먹어도 유효해요. 바보 옷 쳐다보시는데 동산은 누가 주인이에요? 동산은 부동산은 등기한 자, 동산은 점유한 자. 오케이? 그럼 여러분 TV 사러 갔을 때 에어컨 사러 갔다 보죠. 에어컨 사러 다 갔더니만은 삼성 대리점에 마음에 드는 에어컨이 있어요. 이거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대리점주가 하는 말이, 이 물건은 지금 물류센터에 있으니까 내일 모레 배달이 갈 겁니다. 설치까지 갈 거예요. 이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물류센터에는 에어컨을 지금 점주가 팔아먹었죠? 자기가 점유하는 거예요, 지금? 본사가 점유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지금 현재 팔아먹은 에어컨의 소유권은 누구 거예요? 본사 거리 자기 게 아니잖아, 지금. 아닌가? 지금 남의 거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지금? 팔아먹고 갖다 주기로 갖다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 번째 팔아먹을 수도 있다요. 팔아먹어서 우리 원장님한테 3월 말일날 등기 넘기기로 했어요. 여러 번째 제가 팔아서. 그럼 나중에 제가 여러 번째 사서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집 팔아먹어도 문제될 것은 없다 되는 거예요. 단 넘겨주기로 한 날 넘겨주지 못한 경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책임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 들어봤어요? 매도인 담보 책임? 안 들어봤어요? 매도인 담보 책임이라는 얘기는 매도인이 팔아먹은 물건에 대해서 권리나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매도인 책임져라요. 이게 담보 책임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 집을 팔아먹었을 때 여러분 집을 사서 넘겨주면 좋은데 넘겨주거나 못 넘겨주게 되면 전부가 타인에 올리죠? 일단 계약을 해제하고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있어요. 그걸 나중에 배우시니까 매매 대상물을 받는 자기 소유 필요가 없다. 남의 집 팔아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민법은 공부 잘하려고 그러면은 좀 악해가지고 나쁜 놈이 좀 돼야 돼. 그래야지만 빨리 받아요. 남의 집 어떻게 팔아먹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지금의 경우 갑이 자기 집 팔아먹었으면 네가 집 살 때 받은 게 있겠네. 뭐 등기필 정보 제공해라요. 그럼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등기 어디다 신청할까요? 관할 등기소. 등기소를 적어야 될 것이고, 여섯 번째가 되겠죠, 요거는. 그 다음에 등기 어디다, 언제 신청하는가, 날짜를 대므로 신청 연호를 적을 것이며, 2006년부터는 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법이 제정이 됩니다. 거래가액 등기하도록 규정이 되다 보니까, 니네들이 얼마 주고 샀는지 가액을 적어라 해요. 가액하고 거래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거래신고, 일련번호 적게 되어 있는데, 혹시 중개사법 배울 당시에 토지나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배웠어요? 그럼 거래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신고불증을 줍니다. 그 신고불증에 있는 번호를 적어야 돼요. 여기다가 그 등기를 희령하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기재사항이에요. 이거 말고도 취득세액이 얼마인가, 등록면허세액이 얼마인가, 채권액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수수료 얼마, 다 적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데 일반적인 이 정도만 세분하시면 돼요. 이거 외우지 마시고 이제 살려 붙여 나갈 텐데, 어떤 부동산을 누가 왜 등기하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네 집 파는 거 맞느냐, 몰래야 돼.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되고, 어디다 신청해요? 등기소. 언제 신청했어요? 날짜 얼마 주고 샀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답이 떨어지는데, 이걸 그냥 외우려고 그러면 너무 많잖아요. 알고 가시는 거 외운 차이가 있으므로, 밑에 박스 보니까 먼저 나온 것이 부동산 표시를 기재해라. 토지의 경우 기재할 사항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적게 되어 있고, 건물의 경우는 소재와 지번, 건물의 번호, 건물 번호란 얘기는 하나의 대지에 건물이 두 개 이상 있을 때 건물 번호 부여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건물번호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될까? 동호수가 되겠지만 아파트는 아니어도 단독주택이지만 건물이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대부 지방 같은 데 보게 되면 양반집에 대문 딱 들어가니까 울타리 딱 들어간과 동시에 안채 있고 사랑채 있고 별채 있고 채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요? 이때 번호를 다 무효해야 돼요. 그럼 이런 사대부 집안에 채가 많은 이유는, 안채, 별채, 사랑채 많은 이유는, 제가 보건데 제 생각에는 그 정도 집에 살 인물이라면은 권력도 있고 돈도 많고 마누라도 많아요. 아닌가? 맞죠? 그럼 안방만 계신 곳은 안채, 사랑스러운 첩이 있는 곳은 사랑채, 승질 별난 첩은 별채 떼놓기의 목적이 아닌가라는 혼자만의 생각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 건물마다 번호를 붙이는 것이 그 내용이 단단히 기하시면 되고요.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기재하는 것이 기재사항에대로 기하시면 되고, 구분 건물은 따로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신청인 파트 들어가서 누가 신청하느냐, 자연인의 경우는 세 가지예요.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인번호 기재할 것이며, 근데 범인의 경우는 성명 대신에 뭐가 될까? 명칭, 주소 대신에 사무소, 소재지, 주인번호 대신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똑같은 개념이에요. 같이 보시면 되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아까 제가 가입한 친목회 이름은 1심에다 신청을 누가 했어요? 대표자와 관례인이 했죠. 그럼 신청할 때는 법인하고 똑같이 명칭 등을 적게 되어 있고, 신청인 확인을 위해서 대표자의 또는 관례인의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번호가 기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풀어드릴 거예요. 네 번째가 대리인 나왔는데, 대리가 신청할 때 누구적으로 해요? 본인적으로 해요? 대리인적으로 해요? 대리인의 성명 주소죠. 이게 뭔 말이냐, 227페이지 가보세요. 227, 아니 267 아니면 쏘리 한 장 넘어가시니까 한 장 넘어가면 아니 267 한 장 넘어가라고 앞으로 아 뒤로 한 장 넘어가시라고 267 요거 한 장 더 넘기시라고 이렇게 넘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양식 나와 있어요. 네, 그거 보시면 이해가 빨라요. 부동산 표시 보니까 서울 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이 나와 있고 지목은 대, 면적은 150 나와 있어요. 그럼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했는데 이제 등기 원인과 연호를 보니까 2014년 3월 17일 매매, 원인은 뭐고? 매매 원인이 매매고 날짜는 14년 3월 17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목적이래요? 소유권 이전 목적. 거기까지는 같이요. 이제 등기 의무자 보니까 허양숙 써있고 등기 권리자는 신현재 써있죠. 허양숙이 등기 의무자라는 얘기는 매도인, 허양숙은 아 신현재는 매수인. 이해 갔어요? 근데 뒷면 보니까 268페이지 가니까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세가 매입금액 나와있어요. 요게 신청서 앞면 뒷면이에요. 오케이? 앞뒤가 이렇게 생겼는데 뒷면 보니까 하단부에 위신청인 김영배 나와있죠. 김영배 지워버리세요. 맨 밑에 신청인 파트에 김영배 지워버리시고 거기에 허양숙이 들어가야 돼요. 책에 오타가 났어요. 김영배 대신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앞에 허양숙하고 신현재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뒤에도 허양숙이 들어가고 신현재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맨 밑에 보면 대리인 써있고 법무사 김범무 찾으셨어요? 예, 그럼 대리가 대리조가라는 얘기는 뒷면을 기재하는 거예요. 그럼 앞면에는 매도인 매수인이 나오는 란이 있는 것이고 뒷면은 대리인 란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럼 앞에는 누가 나와라? 당사자, 뒤는 대리인. 이렇게 찾아가는데 아까 제가 가입한 친목기 1심에가 집을 사게 되면 1심에는 어디 나오는 것이고? 앞면에 나오는 것이고 신청을 누가 했어요? 대표가 해야지 대표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럼 당사자는 어디 오고? 앞에, 대리인은 뒤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하나 응용하게 되면 채권자가 대위 신청을 하게 되면 집 산 사람은 누구였었어요? 아까 채무자죠. 채무자는 앞면 오는 겁니다. 채권자는 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안더스탠드? 그럼 삼성전자가 집을 사더라. 그럼 삼성전자는
앞에 오는 것이고 신청하는 대표는 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앞에는 권리자와 의무자, 당사자가 나오는 것이고 뒤는 신청인단이 따로 있어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265페이지에서 대리가 신청할 때 대리인족을 한 얘기는 대리 어디를 의미하는 거예요? 앞면, 뒷면? 뒷면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위에 비법인 나와있죠. 비법인의 명칭 사무소는 앞면, 대표자와 관리인은 뒷면, 대위 신청할 때 채권자가 대위 신청하더라, 대위 당하는 피대위자는 대위 당하는 사람은 앞면이고 대위자가 뒷면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감 잡았어요? 이렇게 기재합니다. 알면 외울 게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기타에 내려와서 등기 권리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지분을 기재해라. 찾았어요? 지분을 적어라는 얘기는 모름이 아니냐? 공유예요, 공유. 공유일 때 지분을 등기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때 등기할 권리가 합유일 때에는 합유라는 뜻 적어라. 합유는 지분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질문 한번 해봐야지. 공유, 합유, 총유 배웠다 그랬나, 아까? 안 배웠다 그랬어요? 네.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 공동소유 형태가 있는데 공유는 지분이 있어요. 합유도 지분은 있어요. 총유만 지분이 없어요. 그럼 뭐만 지분이 없다고요? 총유만. 공유와 합유는 지분이 있는데 차이점이 이 지분을 자유롭게 팔아먹을 수 있으면 공유고 지분을 팔아먹지 못하면 합유가 되는 겁니다. 그 지분을 팔아먹으려면 지분이 얼마큼인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될 지분 등기하라는 얘기고 합유는 지분이 있다 할지라도 팔아먹지 못하니까 합의는 지분 등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합의라고만 적으면 끝나는 거예요. Understand? 다시 공유 지분이 있어요? 네. 합의 지분이 있어요? 네. 둘 다 지분은 있는데 지분을 자유롭게 팔아먹을 수 있으면 공유고 지분을 팔아먹지 못하면 합의란 얘기예요. 그럼 팔아먹으려면 지분이 얼마큼인지 알아야겠네요. 네. 공유 지분은 등기해라. 합의는 지분이 있지만 팔아먹지 못하니까 지분 등기하지 않고 그냥 합유 요거만 적으면 끝난다 이 뜻이에요. 뒤에 다시 배울 테니까 가볍게 보시고 그 다음에 등기의 목적을 적어라. 목적은 그 등기 제목입니다.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도 목적이 될 것이며 원인과 연호를 적는데 등기 원인은 일반적인 경우가 법률행위 매매가 대표적인 유형이 될 것이고 날짜는 매매 기획일자가 됩니다. 3번 아직 보지 마세요. 등기별 정보 제공을 하게 되는데 등기별 정보의 경우는 1번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1번은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찾았어요? 이거 외워놔야 됩니다. 정보 언제만 내려요? 공동신청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두 개만 냅니다. 이따 바로 써먹을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밑에 기타에서 관할 등기소 적게 되어 있고 신청 논의를 적어라. 거래 가액 적어라. 거래 가액이 있다라는 얘기는 매매 교환 증여 중 뭐가 대상일까? 매매가 대상입니다. 매매의 경우만 거래 가액 등기하는 거예요. 매매의 대가는 반드시 금전이에요? 매매의 대가는 반드시 금전이에요? 아니면 물 주실라고? 집을 주려고? 그럼 교환이 돼버려요. 공짜로 받아오려고 그럼 증여가 돼버리니까 매매 대가는 반드시 금전이에요. 그럼 거래 가액이 있다는 얘기는 이건 모름이 하더라. 매매란 얘기입니다. 그럼 매매의 경우만 가액을 등기하는 거예요. Understand? 네. 그 다음에 취득세와 등기신청 수수료 적게 되는 낙란도 있고 첨부 통수정 난도 있는데 그건 외우지 마시고 재판장관 보시고 이게 기본 틀이에요.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거 죽어도 못 외우니까 본인이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아, 갑과을이 몇몇 개월 체결했을 때 어떤 걸 적을 것이냐 한번 쭉 나열하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몇 개만 세분해서 아, 신청인이 자연인과 법인, 법인 안에 사단이 몇 개만 세분하시고 들어가서 이거 볼 게 아니라니, 외울 게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될 부분이고요. 임의적 기록사항은 여기 없습니다. 임의적이다 보니까 따로 외울 필요 없고 요거만 잘 세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페이지가 269페이지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나와있죠. 여긴 잠깐 쉬었다 갈 테니까 잘 쉬시고 와서 또 보도록 하죠.